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자동차주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전에도 한번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 등 어쨌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에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 조금 주가가 약했던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실적, 올해 실적이 피크하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24년, 2025년 실적 같은 경우 전망치를 보면 올해 대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못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피크한 우려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좀 약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좀 빠지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2에서 0.3 정도 강보합 정도의 상승 플러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종들은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눈여겨보셔서 포트에 좀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플러스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부품주들 역시도 수혜를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 플러스에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쨌든 이 포트에 조금씩 채워가는 어쨌든 눈여겨보셔서 포트에 채워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특히 완성차 업체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에 담아가도 좋을 것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화장품주도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 조금 전에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장품은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국내도 잘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관심이 크죠. 뭐 K뷰티 그리고 이제 뭐 K팝, K푸드, 뭐 K컨텐츠 중에 하나인 K뷰티가 이제 관심이 큰 상황인데, 또 일정으로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이네요. 오성 화장품 또 뷰티 엑스포가 이제 17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이 10회째예요. 그래서 화장품 뷰티 관련 기업이 153곳 이제 참여했고 이제 바이어가 한 70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또 바이어들과의 또 미팅으로 인해서 또 뭐 좋은 소식도 좀 뭐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10월달인데 9월달에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 발표가 됐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8% 이제 증가를 했고, 그래서 한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 최근에 또 확인이 됐고, 그러면 실적 좋을 수 있겠죠. 9월 또 실적 좋았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제 잠정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본 쪽에서 인기가 많은 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국가 1위가 되기도 했는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으로 수출한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5% 증가했습니다. 뭐 중국은 여전히 마이너스 17.5% 조금 막 약한 수준이지만 일본이 굉장히 큰 수치를 좀 볼 수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국경절 연휴에 또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게 또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명동상권의 올리브영 매장의 중국인 매출이 무려 11배, 그래서 한 1003% 좀 증가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이 좀 약하다곤 하지만 한 달 정도 남아,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그 중국 이제 광군제 11월 11일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좀 이렇게 공략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로 또 많은 기업들은 11월 실적 발표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광군제 이슈도 좀 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광군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서진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6월 중순에 2만 1000원대까지 어쨌든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좀 의미가 있는 특히 이제 화요일에 의미가 있는 상승 흐름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와봤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평소보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수급상을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이렇게 집중 순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제가 봤었을 때는 향후의 주가 움직임도 약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이제 제조 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쪽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쪽에 어쨌든 부품 등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봤었을 때도 뭐 에릭슨, 뭐 램 리서치 등 어쨌든 이 글로벌 IT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쨌든 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 사업 분야 중에서 ESS 부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ESS 실적이 올해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기대보다 조금 약간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올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년부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의 회사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올해는 조금 부진해서 340억 정도로 약간 좀 안 좋게 나왔긴 했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다른 모습이 나와서 한 250% 영업이익이 성장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3% 빠져서 17,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도 말한 수급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낙폭을 조금 많이 줄여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만 1000원까지 2만 1000원이면 사실은 6월 중순에 갔던 이 전고점 정도 수준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15,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성장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수급 상황이 양호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로봇주 중에 하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3 로보월드 이제 전시회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또 서빙 로봇이나 자율이동 로봇 또 AMR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약했던 부분을 출시를 하면서 또 향후에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내년이 로봇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거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좀 실적 발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테슬라 네, 옵티머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내년에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초에 이제 양팔 달린 이제 상반신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을 출시할 텐데 뭐 업계 최초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만 이제 있는 이제 상반신 로봇보다는 양쪽 팔까지 있으면은 진짜 뭐 인간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뭐 실생활뿐만이 아니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로봇이 좀 친숙한 환경을 좀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연기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출시될까 하는 그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올해 내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제 EX1 출시 예정 기대감이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의 로봇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EX1이 출시되면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진짜 로봇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그런 좀 뭐 관련된 소식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5년에 제조 라인의 이제 로봇계를 이제 뭐 파견 투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뭐 4월달, 5월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5년에 그러면은 그렇 구체적인 일정 수치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그 전에 내년에 또 관련된 뉴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은 뭐 매수가는 14만 원에서 보면 되는데 그 지금 이하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한 13만 9천 원 전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1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매도는 18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